송편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세 마을 분여회 각동 2명씩 최소 인원만 참석해 간단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. 송편 나눔 봉사는 분여회 기금으로 마련한 송편 300kg을 홀몸 어르신 등 형편이 어려운 300여 가구에 직접 전달했습니다. 장영신 동두천시 새마을 분여회장은 분여회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에 떡을 준비해 나눠드린다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